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이 세 나라에 대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현재 트리플 A 등급인 독일 등 이 세 나라의 장기신용등급에 대해 유로존의 부채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로존의 문제가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계속 좀 전망을 낮추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를 아무래도 또 유로존 문제를 짚어주시는 모양이군요. 어떻습니까? 네, 금일 주제는 유로존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파워블로그 시간을 통해서 낚시질에 속지 말아라든지, 또 골드 ETF를 통한 분산 투자 전략, 그리고 대형주는 절대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강조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최근 정말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주말 사이를 넘어오면서부터 스페인 같은 경우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금 단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같은 이슈들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유로존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했지만 오늘은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증시가 5% 넘게 급락을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아주 고공행진을 나타내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작년을 비교를 해봤으면 이게 안정 조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좀 안정 조치가 될 수 있는 분석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의 투기꾼들이 어떤 하락에 배팅하는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해서 시장에 네. 안전한 역할을 일부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좀 빠지질 않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항상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2011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그 전 세계 각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약발이 먹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09%까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해 있고 지금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49%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작년과는 완전히 대비될 정도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최근에 독일도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 얘기가 지금 나왔지만은 독일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입찰에서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 이자를 취할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독일의 국채를 입찰에 참여해서 샀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 어떤 숨어 있을 만한 안전자산으로 피해 있을 만한 자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산들이 지금 독일로 몰리고 있고 이것들이 정말 팽배해지면서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면서 국채를 사게 되는 그러한 그 금리 역전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분명하게 작년과는 금융시장의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의 약발이 안 먹힐 수 있다는 네.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작년과는 환경이 훨씬 더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군요.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번 주 내내 발목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탈리아까지 전이될 가능성 또 간밤에는 이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까지 유로존 분위기가 한꺼번에 좀 분위기가 악화되면 재점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추가적인 부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분명하게 추가적인 부담은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 8월 달까지는 유로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적어도 9월 달 정도의 IMF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의 어떤 긴축 정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감하게 주목해야 될 지표가 외환시장의 지표이고요. 먼저 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네. 유로달러 일간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서 갑자기 시장의 스마트머들이 상황을 간파하게 되면서 유로 달러가 지금 수직 낙하를 기록하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 유로 달러의 주간 차트를 또 연결 해서 봐야 될 텐데요. 2011년도 하반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와중에 유로 하락세가 매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로 수준은 1유로당 1.4불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약간 그 고공권에서 유지하고 있던 유로 분위기였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1유로당 1.2불대까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고 있을 때 유로 달러 수준과 금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할 때의 유로 달러 수준은 분명히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유로 달러 월간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유로 달러 월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것이 2002년이었는데요. 차트상에서 제일 왼쪽 라인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때 당시였고 그 이후부터서 계속해서 유로달러가 강세를 계속 보이다가 최근에 리먼 사태를 전후로 해서 계속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10년치 데이터를 누적적으로 봤을 때 유로달러가 평균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던 구간이 1.2불대 라인 수준인데 최근에 이 라인대를 붕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10년간에 버텨왔던 유로화의 수준들이 유로화의 몰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시장 상황을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제가 숱하게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봤던 대로 지금은 중국 펀드는 환매를 당연히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적립식 펀드라든지 일반 펀드도 당연히 환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랩 어카운트 자문형 랩 같은 상품도 반드시 환매를 한 상태에서 시장 대응을 해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골드 ETF를 분할 매수하거나 일반 ETF 상품들을 가격 기준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계속 꾸준히 매집하는 형태의 투자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되면 지금 시장 상황을 헤쳐나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로 하락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유로존 문제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우리가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 안에서 그 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중국 펀드는 이미 환매를 했었어야 됐고 또 랩 어카운트도 환매를 이미 했었어야 됐고 그 빈 공간을 골드 ETF로 좀 채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한 2, 3주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좀 시장 대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가 평가를 해드리면 골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우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골드 가격을 계속 체크해서 보시고요. 골드 가격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나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현금화가 일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또 천천히 ETF 상품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쉽지 않은 건데요. 지금 지수 1800 기준으로 대부분 상품들이 한 20%씩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네. 20% 회복하려면 지금 기준으로 360포인트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160이 돼야 원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2160 될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라도 ETF에 대한 상품의 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변경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선 부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